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졸업을 하시고 난 지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예, 저는 1982년 그렇지만 저희들이 졸업한 건 1981년 12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교를 방문해서 이 강단에 서게 된 감동은 매우 큽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 파송 선교사로 만 40년이 되었지만 강단에 서거나 교단에 서거나 또 이렇게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될 때 제 모습이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40년을 해도 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도서관 교육 환경 개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금년 우리 3월 달에 우리 학교에 와서 집회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윤영조 장로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일본에 계시지 않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요. 30년 이상 장로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일본도 방문하시고 또 저희 교회도 방문하시고 그러셨어요. 늘 윤영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수는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전주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교우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일날 그 설교하면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는 매주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집을 떠나서 여행길을 도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난기독교 총회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보다도 기류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일본말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류민은 나그네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깊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의 신학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기류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로 한자 표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방을 당하게 되고 일본으로 경제 난민으로 오게 된 우리의 조선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일본 땅에는 23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성경은 나그네 된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태어난 곳,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헤브론에 갔을 때 사라 나이 127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이때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3장 4절이죠.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떠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바로왕을 만나기 직전에 아들 요셉이 아버지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입을 잘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야곱이 아들이 얘기한 그대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신의 나이를 밝힐 때에 나그네 길 세월 130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나그네 길.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형적인 나그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3년의 사역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매일매일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오사카에 한국말이 매우 서툰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통역을 하는 분을 모시고 같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영어 통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제게 질문하는 것은 제일 농포들의 삶,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꾸누꾸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쯔르하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했는데 1976년 가족들이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랬어요. 저하고 인터뷰하고 다 얘기하고 끝난 뒤에 그분이 100만 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민진 씨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17년 미국의 내셔널북 워드에서 최종 후보로 남았던 책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의 작품을 매우 칭찬했는데 이 책 이름이 빠찡꼬입니다. 제 이름이 조금 영어 표기가 조금 이상한 게 되어 있는데요. LA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정 목사 아무리 봐도 이거 너 이름 같은데 맞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민진 씨가 빠찡꼬 책을 썼는데 그 후기에 오사카 교회 정연호 목사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빠찡꼬라는 책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애플 TV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죠. 이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1동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민진 씨의 동생 수하고 지금 그 빠찡꺼의 1부작이 다 끝이 나고 2부작을 지금 캐나다에서 원래 촬영을 했지만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함께 온 이분이 일부 작품을 본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2부를 만드는 프로듀서가 바뀌었어요. 조나단이라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여튼 1부는 참 잘 봤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보면 여덟 번째 회에 한 목사님이 제1동포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 갑니다. 근데 동생 슈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누군 줄 아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언니는
그 인물이 정연원 목사님이래요. 그래요. 제가 막 웃었어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임민진 씨에게 얘기를 할 때 제 장인어른 양형춘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바로 한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아니고 제 장인어른인 양형춘 목사님이세요. 왜 이 빠찡꼬가 33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이 작가 이민진 씨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예일대학에서 국문학을 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왜 제1동포들의 얘기를 썼을까? 굉장히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미국에 이민 간 우리 이세가 왜 제1동포의 얘기를 썼는데 그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 가족의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가족의 이야기요, 나그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 현장을 떠나게 되면 목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도서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족들과 제 오래된 친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냐? 저의 장모님이기도 하시고 저의 신학대학의 75기 동기인 제 어머님이 우리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서관에 조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문의 얘기고 한 가족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배에서 장세정 동문이 기념패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전날까지도 올라와서 받아야 되느냐, 올라오지 않아야 되느냐 고민과 갈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가족들의 나그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제 장인 어른이 양형춘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빠찡꼬의 작가 이민진 씨와 함께 아버지가 그분은 원산 출신이세요. 그러나 양형춘 목사님은 함경북도 함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남 부대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흥남 철수 작전의 마지막 배를 타고 고등학생이 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의 여동생이 살아있지만 외동아들 하나만이라도 남으로 내려가라고 마지막 이 철수함에 몸을 실게 되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경북노에서 안수를 받고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의 교목으로 계명대학 영남신학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구 청산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일본 동정신학대학에 유학을 오시는 일이 우리 교단 연동교회의 지원을 받고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교단에서 일본 선교 파송 50년을 기억하면서 저희 오사카 교회에서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에서 23년, 미국에서 20년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자녀들이 있는 일본으로 귀국을 하셨고 2021년 7월 15일 만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지막 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모님이신 장세정 동무는 원래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장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셨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교육부 간사로 오라고 부름을 받아서 전국 여전도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일본에 오셔서 장인 어른 양영춘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그리고 다시 일본에서 좋은 파트너로 또 동역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하신 일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셔야 할 집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역시 기쁨으로 어머니의 이 소신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희들 가족은 선교적인 꿈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학교 투어를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 우리 학교의 설립자이시죠? 그 선교비 앞에 가 섰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2세, 3세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국 땅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 가족들은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장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있는데 장남도 역시 우리 이치만 교수님이 졸업하신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부인 며느리도 동경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제1당 기독교 총회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역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관사학원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 지금 사위와 함께 일본 기독교단에서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에게 처제, 장모님에게서 두 번째 딸, 사위도 목사이고 그 장남 역시 관사학원대학 이번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내년에 전도사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저희들 가족은 일본 선교에 쓰임을 받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떠세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죠? 가장 힘든 일은 아마 여행짐을 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행 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짐이 많을 겁니다. 비행기에 싣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여행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낭을 울르매고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제 장남아이가 아주 자신의 삶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인의 샌디에고 순례길을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친구, 배낭을 메어본 적도 없지만 20km나 되는 배낭을 울러메고 800km를 매일매일 걸으면서 포르투갈 땅끝 마을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낼 때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팬티 두 장, 베리아스 두 장, 그냥 모자 하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그런
짐을 싸서 가야 할 여행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울러매고 가라 그랬으니 본인도 고생이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저도 용기를 내어서 배낭을 울러매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는데 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걷는 것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길었습니다. 산티아고 목적지에 달성을 했을 때 모든 순례자들은 환호와 기쁨을 나눕니다. 이 순례길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 고생은 고통은 다 뒤로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모르는 순례자들이지만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아이는 또 다른 그런 자신을 찾기 위한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순례자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본향을 향해 가는 여기 성경 말씀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다시 우리의 여정의 짐을 꾸려서 또 다음 행선지로 가야 할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순례자들이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나간 그런 시간보다는 이제 이 순례길의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이 기쁨들이 더 컸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선지동산을 떠나게 되면 목회의 현장, 교육의 현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은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어제 도서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75기 우리 동기들 모임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졸업을 하고 40년 동안에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한 우리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은퇴를 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될 몇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직원 여러분, 후배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의 흐름,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정의 길에 목표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길을 헤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빠뜨려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죠. 저는 이번 목요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7대 총장이신 고용수 총장님이 재직 때 제가 봉사하고 있는 오사카 교회에 중고등학생 브라스밴드 학생들 4, 50명을 데리고 여기서 연주를 하고 저는 그날 채플을 설교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5분 딱 했어요. 5분.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방문을 앞두고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에서부터 다시 들어가 보았어요. 사실 저는 우리 22대 총장이신 김윤용 총장님은 이번에 제가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총장님 인사말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시대적인 요청, 복음과 함께, 소명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문들과 함께라고 써 놓으셨어요. 제가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고 싶어요. 부언을 하나 한다면, 이 세상에 낙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나아가십시다. 삶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인종을 선택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일평생 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전화 한 통하고 다시 그 선생님, 그 교수님 전화하면 그래 와, 나에게 쫓아와. 그런 선생님을 만드십시오. 학문적으로 우리는 많은 배움도 배워야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런 선생님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종성 박사님, 그리고 문희석 교수님, 박동현 선배님은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파트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 일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여기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낙원의 길 인생 여정에 함께하게 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원의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소명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우리의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에 낙원이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